고등어 손질을 위해서 지금 만난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. 신문지도 깔고 비닐도 깔고 장갑도 저거는 음식할 때 쓰는 장갑이라서 깨끗한 건데 저것도 끼고 제가 노르웨이산 통 고등어를 샀어요. 고등어를 제가 직접 생선 손질을 한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래도 유튜브를 보고 한번 저도 시도를 해보는 건데 아가미를 통해서 내장을 빼시는 분도 있던데 저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배를 일단 갈랐습니다. 그렇게 배를 가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. 칼은 좀 잘 드는 걸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배를 가르고 안에 있는 내장을 잘 빼줬습니다. 저는 구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구이로 먹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뼈가 있죠. 생선뼈 중심으로 생선을 거의 반 토막을 잘 내줬고요. 두 번째 생선도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. 같은 방법으로 내장을 제거를 해줬습니다. 지금부터는 좀 너무 피범벅이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다 공유를 못할 것 같고요. 물에다 소금을 좀 잔뜩 넣고 이 물에다가 피를 한번 빼볼게요. 저렇게 곳곳에 있는 내장도 제거해주고 피를 잘 빼준 다음에 저 물에다가 한 3분에서 5분 담궈서 핏물을 좀 잘 빼보도록 했습니다. 핏물이 다 제거되고 이제 생선을 잘 씻은 다음에 옆에 있는 저런 것들 좀 제거해 주시고 아직도 붙어 있는 그런 안에 핏물이나 뭐 이런 것들 잘 좀 긁어서 제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잘 씻으신 다음에 이제 소금 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물기를 좀 빼주시고 소금은 안과 밖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저게 이제 핑크 소금인데 그것도 좀 쓰다가 굵은 소금을 해주시면 제일 좋겠고요. 저는 이제 먹을 거기 때문에 핑크 소금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소금 간 아주 간 소금이 있어서 그걸로 안과 밖으로 좀 간을 해서 일단 물기를 한번 빼볼게요. 이렇게 물기를 빼면 더 맛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저런 컨테이너에다가 배 부분 아래 부분으로 가게 해서 뚜껑을 닫고 냉장 보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